서로 좀 맞춰주지. 국정조사 특별특위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청원과 관심 쪽에 잘 해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뭐 성과는 껌껌이 대통령을 부른다 그런다면은 그거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고요.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종료하는 것이 낫겠다. 국정조사의 원활한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MB 집사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아들인 메릴린치 서울지점 김형찬 상무가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하였는지 여부, 메릴린치 관련한 각종 의혹 등등 MB정부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의혹은 이미 차고도 넘치는 상황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할 일이 하는 일이지 내일은 부르면 되나? 증인을 채택되면 나오실 의향이 있으시라고 그 구름 같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항상 구름 같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항상 수비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